TV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빠락형이에요. 오늘 66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저기 거대한 용광유물이들이 보이는군요. 오라? 저 용광유의 등에는 무언가가 붙어있네요.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살타사우루스입니다. 살타사우루스는 중생대 백악기 때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공룡입니다. 살타사우루스의 길이는 자동차 세대보다 더 긴 길이, 높이는 아파트 1층보다 더 높은 높이, 무게는 작은 트럭 7대 정도의 무게입니다. 살타사우루스의 뜻은 살타의 도마뱀이란 뜻인데, 이 녀석은 아르헨티나의 살타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와서 들은 이름으로 붙여진 것입니다. 살타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앙킬로사우루스 등 공룡류 공룡들이 가지고 있는 등에 있는 딱딱한 골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골편이 가지고 있는 용광류가 발견된 것은 살타사우루스가 처음으로, 그 이후 암펠로사우루스 등 골편을 가지고 있는 몇몇 용광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. 그런데 살타사우루스는 다른 용광류들과는 다르게 왜 골편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? 그 이유는 공룡류 공룡들처럼 살타사우루스의 골편도 육식공룡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진화되었고, 이 녀석은 당시 백악기에 살았던 다른 용광류들과는 다르게 작았기 때문에 작은 몸집을 보호하는데 사용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과연 육식공룡들이 이 단단한 골편을 물 수 있을까요? 아마 살타사우루스를 공격하는데 골편을 물어버리면 이빨들이 와장창 부서질 것 같네요. 하지만 어린 살타사우루스는 골편만으로는 육식공룡으로부터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미 살타사우루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살타사우루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? 살타사우루스는 초식공룡이기 때문에 식물을 먹고 살았는데, 긴 목을 이용해 높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먹고 살았습니다. 오늘은 살타사우루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, 재미있으셨습니까?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고생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공룡이 좋다면, 브라키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,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